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석의 왕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아몬드가 탄소 결정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듯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26억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형성된 시점은 8500만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지하 150에서 200km의 지각층에서 순수한 탄소가 5만에서 6만 기압과 1300에서 1800도씨에 이르는 극도의 고온과 고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하 360에서 720km 부근에서 최고급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킴벌라이트라고 불리는 프로스름한 함석 안에 들어있다가 화산 분출 등에 의해 지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책상 위에서 굴러다니는 연필심과 사실은 근본이 같은 형제 사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이아몬드와 흑연 모두 탄소라는 하나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탄소 원자가 다른 4개의 탄소와 결합해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고 이 정사면체들이 3차원으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안정된 형태로 원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존재하는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합니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한 광물이 크롬덤보다 90배나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한자 문화권에서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 불렀던 것도 이런 성질을 판량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흑연 또한 같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연결 형태가 다이아몬드와는 다릅니다. 흑연은 탄소 원자가 다른 탄소 원자 3개와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층층이 쌓여있는 구조입니다. 즉 원자들이 서로 평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약간만 힘을 줘도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필로 글을 쓸 때 가해지는 압력이 탄소 결합 중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게 되는데 그 결과 끊어진 탄소 덩어리가 종이 위에 뭉쳐 남게 되어 글씨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원자라도 연결된 형태에 따라 전혀 다른 성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가장 먼저 결혼반지와 같은 보석을 떠올리지만 실제 보석으로 쓰일 만큼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불순물이 많고 크기가 작은 것이 많아 채굴되는 다이아몬드의 80에서 90%는 보석이 아닌 공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는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다이아몬드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특성 덕분에 다이아몬드는 단단한 암석이나 콘크리트, 금속 등 거의 모든 물질을 깎고 자르거나 다듬는 연마제로 사용됩니다. 또 열 전도율이 뛰어나 반도체나 광통신 소자에서 열 방출을 돕는 열 방산체로도 사용됩니다. 다이아몬드의 이와 같은 특성 덕에 수요가 많아지자 1955년 미국 지의 화학자인 트레시 호울은 다이아몬드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연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 과정을 모방한 것입니다.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연필심으로 사용되는 흑연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흑연을 섭씨 1500도씨 이상 고온에서 5만에서 10만 기압의 압력으로 눌러 탄소 결합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 기상정착이라는 방법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메탄 등 탄소 화합물의 기체를 열이나 마이크로파로 분해 제4의 물질 상태인 고온 플라즈마로 만든 뒤 3000도 이상으로 가열한 진공 용기 안에 뿜어 다이아몬드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떤 과정을 거치든 탄소 원자 한 개를 중심으로 주변에 4개의 탄소 원자가 결합해 3차원의 사면체를 이루는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인공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화학적 구조나 물성이 똑같습니다. 다만 인공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와 결정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지표 아래에서 수억 년 동안 성장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끼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다이아몬드는 99.95%의 탄소와 0.05%의 질소나 붕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공 다이아몬드는 밀폐된 곳에서 탄소만을 이용해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불순물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 이물질의 존재 여부가 천연과 인공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순수한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는 빛을 100% 반사해 무색으로 보이지만 천연 다이아몬드 속의 미량이지만 0.05%의 불순물은 특정 파장의 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노란색을 띠며 붕소가 들어가 있으면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보석용 다이아몬드의 98%가 함유하고 있을 정도로 다이아몬드에 포함된 이물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소입니다. 질소의 양이 적을수록 다이아몬드는 더욱 무색 투명해지고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무색보다 더 진한 색상을 가진 다이아몬드가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청색의 블루 다이아몬드나 노란색의 카나리아 다이아몬드 등입니다. 특히 붕소를 함유하고 있는 블루호프 다이아몬드는 저주의 다이아몬드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더욱 무색 투명한 인공 다이아몬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맑은 물엔 물고기가 놀지 않듯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벽한 다이아몬드는 은은한 멋이 없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불순물이 아주 살짝 들어갔을 때 오히려 다이아몬드는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